밖에 돌아다니는 게 너무 무섭고. 아니 여기 봐봐. 남자 잠옷이 이렇게 많은 줄 몰라. 안티나라 뭡니까? 저 방금 무슨 사람 누구예요? 아니 대박. 아니 여기 봐봐, 그 봐. 지금 베란다 침수됐어, 이 봐봐. 이게 웬 물난리야? 이런 거 되게 많이 했거든요. 군대에서 막 약간 물 이런 거 쓸고. 듣고 계세요? 매미가 여기 있었어. 어 너무 징그러워. 매미 너무 징그러워. 예비군 끝나셨죠? 네? 뭐가 끝나요? 예비군. 네? 매미요? 예비군. 못하겠어. 볼까? 해드릴까요? 네? 해드릴까요? 네. 다시 홍수되는 거 어떡해? 그 정도 뺐으면 안 들어오겠지. 근데 아까 매미 진짜 이만. 포장해 왔습니다. 오늘따라 여기가 너무 먹고 싶은 거야. 근데 지금 나갈 수가 없어요. 식당 가는 것도 너무 무섭고 도저히 거기 앉아서 먹을 수가 없어서 그냥 제가 직접 가서 사가지고 왔어요. 오마이갓, 이건 스테이크 리조또거든요. 아 예스. 저는 혼자 먹는다고 해서 대충 먹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나는 나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잘 먹어야 돼요, 알겠어요? 혼자 있다고 끼니 거르지 마시고. 오는 길에 버거킹을 좀 들렸어요. 제가 이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새우예요. 는 뻥이야, 감자튀김이야. 통새우 와퍼에 새우 두 개를 추가해왔지 뭐야. 넷플릭스 뭐가 재밌어 요즘에? 아 넷플릭스 다 봤어. 여러분들 뭐 보세요? 넷플릭스 틀리기 전까지 밥 안 건드는 거. 시작하자마자 먹어야 개꿀맛. 형님 먹을까? 맛있겠죠? 통새우 와퍼. 이거 왜 이렇게 커? 아 여러분 그거 보셨어요? 포즈. 호주는 제 인생 넷플릭스입니다. 아 나만 넷플릭스 볼 때 이렇게 고민하나? 유튜브에 짱구나 봐야겠다. 여기서 짱구 보는 사람 20기 이제 갑니다. 20기 신동이는 이어플 동기예요. 자 미로 액션 바비는 파트너 액션 미로클 동. 너는 오늘부터 액션 미라클 캣이야. 배로예요 배로. 밥 다 먹었습니다. 저는 지금부터 잠옷 쇼핑을 할 거예요. 제 주변 친구들한테 물어봐도 잠옷 입는 친구들이 주호밖에 없어. 심지어 잘 때는 아무것도 안 입는데 저는 집에 혼자 있어도 뭘 걸치고 있어야 돼요. 아무것도 안 걸치고 있으면 좀 이상해. 그래서 뭐라도 걸치려고 하면 막 늘어난 티 입잖아요. 근데 늘어난 티를 입고 자꾸 밖에 나가. 밖에 한참 돌아다니던 그 옷으로 바로 저 침대에 누워버리면 저 침대 세균이랑 막 이런 게 득실득실하지 않겠냐 하니까 맞는 거예요. 나 샤워 다 하고 개운하게 딱 누웠는데 저 침대는 이미 오염돼 버려 있는 거야. 제가 지금 입고 있는 게 BYC 거 하나랑 BYC라고 방금 무슨 사람 누구예요? BYC 되게 좋아요. 나 혼자 열폭했나? 잠옷. 아니 뭐 사야 되지? 아, 애들한테 전화 좀 해볼까? 주호한테 한번 먼저 물어봐야겠다. 전화 안 받네? 애들 전화 안 받는데 인스타 라이브 켜서 그냥 같이 쇼핑할까요? Let's get it.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저는 지금 잠옷을 쇼핑하려고 사이트를 켰는데 남자 잠옷이 이렇게 많은 줄 몰랐어요. 자, 뭐 좀 골라주세요. 자, 첫 번째 후보 짜잔. 이거 어떠세요? 이 별로? 탈락이에요? Nope. 아 오케이 그럼 잠깐만 딴 거. 자, 두 번째 후보 남성 긴팔 상하의. 상하이 버거가 아니라 상하의 짱구 잠옷? 그것도 생각 안 해본 건 아닌데 너무 애들 같지 않아요? 유치해. 어? 이거 귀엽다. 이거 어때요? 이 사람 보지 말고 이거 어때요? 얼굴을 가리니까 좀 별론데? 얼굴을 딱 봤는데 옷이 되게 예뻐 보였는데 얼굴 가리니까 별론데? 어 이거 이 모델의 중요성인데 이거. 아 이거 안 되겠다. 이거 어때요? 얘도 이쁘지 않아요? 정답 우리 집 벽지. 제일 별로. 너무 별로라면서 뒤에 하트 붙이지 마요. 이거 하나 살까?
죄수보? 죄수보? 하지만 카트로 담아. 아, 소통 불가 방송이에요. 그럼 여러분 그거 알려주세요. 괜찮은 사이트 혹시 아시나요? 반티나라? 반티나라 뭡니까 진짜. 반티 진짜 너무하네. 달콤한 파자마? 지금 이거 입는 상호 맞아요? 알았어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제가 검색해보고 라이브 좀 끄고 쇼핑에 집중을 할게요. You guys so thank you. 저는 결정을 했어요. 진작 물어볼 걸. 드디어 길고 긴 잠옷 쇼핑 전쟁이 끝났습니다. 앞으로 제가 잠옷 입고 영상 찍는 모습 많이 기대해주세요. 왜 기대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기대해주세요. 자 여러분, 오늘은 팝콘과 팝콘 대신에 전하는 고구마깡 맛있어. 그리고 구독자분들이 본심 챌린지를 해주셔서 여러분들이 요즘에 제 엔딩을 너무 좋아해주시더라고요. 제가 작은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바로 레오제이 이용권입니다. 일단 남자 후보 3명, 여자 후보 3명으로 제가 추렸었어요. 어떤 분을 이제 1위로 하면 좋을지 인스타에다가 제가 투표를 했어요. 총 834개의 댓글 투표를 해주셨는데요. 틱톡으로 참여를 많이 해주셨어요. 보이시죠? 와우. 와우. 또 있어. 와우. 그치네. 달면서 너무 감사해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후보 만나 보시죠. 그러니까 약간 시상식 요거 이거 해주세요. 어, 레오 형 오랜만이네. 밥만 먹자. 그래, 밥 한 끼 먹자. 그래. 나 형 나 어제 있잖아. 하자. 커피? 커피 한잔 하자. 그러니까. 형 나 어제 있잖아. 보자. 아니, 그거 이야기하러 전화했어? 뭐야 그 표정 뭐야? 레오 형! 자 후보 첫 번째 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창의성이 좋았어요. 이분은 꼭 뽑자고 DM 이런 거 막 왔거든요. 되게 재밌게 잘해주셨고요. 자 그럼 두 번째 후보 만나보시죠. 아 놀래라! 아, 진짜 어 형! 밥만 먹자. 밥이요? 어 밥 좋죠? 그래. 커피 한잔 하자. 뭐 커피, 커피도 좋고요. 그러니까 그럼 먼저 우리, 보자. 안녕. 형 우리 어디서 봐요? 형! 형! 이분은 약간 화장실 컨셉인데요. 제가 약간 화장실에서 이렇게 딱딱 건드는 거야. 야, 밥 한번 먹자. 이분도 재밌었어. 그럼 세 번째 분은 이분은 표정을 너무 잘했어. 아, 진짜. 우리 밥 한번 먹자. 그래. 커피 한잔 하자. 그러니까. 그럼 우리 언젠 보자. 안녕. 이렇게 남자 세 분이었는데 댓글 반응이 진짜 박빙이었어요. 이번에는 여자 세 명. 너무 잘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추리는 게 너무 오래 걸렸어요. 다 너무너무 잘하셨어요, 진짜. 이건 약간 맨 처음 첫 번째 포스팅으로 올라온 건데. 맞나? 오늘 진짜 재밌었는데. 서울에서 좋아하죠. 커피. 근데 내가 줄게. 나 먼저 갈게. 조심히가. 귀여워, 잘했어요. 그 다음 두 번째 분. 되게 청순하게 생기셨잖아요. 근데 갑자기 돌변해. 커피 한잔 하자. 그러니까. 그럼 우리 언젠 보자. 안녕. 끝을 몰라. 계속. 끝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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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안 끝났어. 계속 전화 돌려. 대망의 세 번째 분은 이분. 이분 대화를 했어. 커피 한잔 하자. 커피 너무 좋잖아. 그러니까 그럼 영상 보자. 어? 안녕. 잘 가. 아니 이렇게 코 왜 막는 거야? 아니 가끔 보면 코를 막더라고 다들. 내가 냄새나? 마지막에 때리려고 따라오는 게 너무 재밌어가지고 되게 재밌게 봤던 거야. 결론은 제가 여섯 분을 모두 다 메이크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 박수. 당첨되신 여섯 분들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제가 직접 계신 곳으로 가서 메이크업 필요한 일정에 메이크업을 해드리러 갈 건데 이 시국이라서 조금 더 나아지고 안전한 상황을 봐서 직접 가서 메이크업을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당연히 실제로 만나면 본심 엔딩 해야죠. 여러분 기대해주세요. 드디어 일을 하러 밖에 나왔습니다. 화보. 오늘 화보. 오늘 제가 찍을 거는 제가 직접 참여해서 만든 트래픽 패드팩이에요. 오늘 OT 날이거든요. 수업 시간이랑 촬영 시간이랑 겹치는 거예요. 지금 화상 강의를 옆에 틀어놓고 있습니다. 조수석에 타셔서 지금 열심히 강의를 해주고 계세요. 선생님 안전벨트 매셨어요? 교수님이랑 지금 같이 화보 촬영장에 가고 있습니다. 어, 지금 출석 부릅니다.
정상규. 네. 여러분 촬영장에 도착했습니다. 오늘 저희 작가님이시고요. 잘 부탁드려요. 아, 작가들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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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바쁜 아침편 먼저 오늘 촬영할 거예요. 아 바쁜 아침편. 진짜 바쁜 아침편. 아니 지금 여기 인터넷 강의 아직 졸업을 안 해가지고 켜놓고 있는 거거든요. 예. 네. 진짜 촬영장 와서 수업 듣는 거 너무 웃긴 거 같아요. 고르셨어요? 다 샀어요 그냥. 와, 오늘한테 그냥 다 질리는 거예요. 오늘 입을 브랜드를 거기 올리셨더라고요. 조스라운지 거. 아 오늘 그게 오늘 있어요, 그게. 오늘 입어요? 미쳤다 미쳤다. 촉촉해요. 지금은 바쁜 아침편이에요. 머리 말리는 동안에 붙여놓을 수 있다. 약간 이런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할 수 있죠, 여러분. 포즈는 약간 이런. 잘생겼어요. 아, 왜 그래? 하지 마요. 하지 마. 나 얼굴 빨개져요. 첫 번째가 끝났습니다. 와, 저거 너무 잘 나왔다. 와. 와. 오 마이 갓. 와. 자, 두 번째 컨셉은 와우. 완전 이렇게 햇빛이 드는 느낌의 아침에 부스트업 하는 컨셉이에요. 궁금해하시긴 했어요, 그죠? 좀 다 써보셨으면 좋겠는 마음에 이벤트도 하고 그러려고. 갤리프 많이 사랑해주세요. 자, 세 번째 컨셉. 말린 깻잎 느낌. 제가 얼마 전에 패드 추천 영상 보셨죠? 그거 보시고서 구매하신 분들 계시더라고요. 써보신 분들도 너무 좋다고 저한테 DM을 주시는 거예요. 써본 사람들은 알아요.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근데 안 써보신 분들은 계속 망설이기만 하시는 거예요. 팀장님. 팀장님 우리 이거 나누는 이벤트 이런 거 좀 하면 안 돼요?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하잖아요. 한번 써보시라고. 좋잖아요 솔직히. 근데 아마 다 써보셨을 거예요. 아니야 안 써보셨어요. 안 써본 사람 너무 많아요 그죠? 무료 나눔 이런 거 한번 해봐요. 돈 주고 만들었는데 어떻게 무료. 그러면은 약간 너무 곤란하시니까 공짜로 드리긴 좀 그렇고 100원에 팔자. 무료로는 좀 안 된대요. 무료로는 안 된다고 500원, 하시니까 500원에 팔자. 아니 100원. 아니, 왜냐면은 이거를 아니 100원 봉투에넣어서 우편에 아니 100원 택배비가 최소 얼마인지 아시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거를 하긴 그럼 100원. 그럼 너무 많이는 말고 소량만 써보시라고. 여러분 링크 걸어둘 테니까 이거 지금 빨리 땅땅땅 해주세요. 땅땅땅. 괜찮은 거죠? 큰일 안 나죠? 괜찮아. 여러분들 지금까지 영상 보셨다면은 100원에 일단 구매하시면 제품을 보내드릴게요. 나가 보겠습니다. 안전에 유의해서 촬영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집에 돌아가면은 또 집안에 감금되겠죠? 이렇게 밀착 지지하시는 거예요? 여기 재생이고? 여기 재생이고? 여기 살았어? 안 돼! 안 돼! 자 이제 마지막 네 번째 컨셉! 아까는 깻잎 왕자였고 이번엔 찐 깻잎 왕자! 이거 뚜껑 쓸 거예요? 우와! 물광에다가 이 머리니까 약간 김희애 선생님의 그 남자의 그 여자 그 드라마 아시죠? 교양 수업 받는 영상. 이게 니 교양이야? 여러분 여긴 지금 깻잎 월드. 깻잎 월드. 와, 앨범 잡히셨네. 너무 잘 나왔어. 고르는 게 이기죠. 짱이야. 이 좀 봐주세요. 당장 네 마음속에 저장이. 마무리 하고 싶은 곳에. 집에 가자. 이거는 9월 중순에 오픈될 예정이고요. 잊지 마세요. 100원에 올려드릴 거니까 한번 체험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좋음을 제발 알았으면 좋겠다고. 가자. <가자예요. 웃음>